경찰. 응? 어? 경찰. 경찰로? 아, 오늘 입고 갈 거야? 응. 애들 다 입고 온대? 응. 아, 할로윈 파티. 네네네. 이것도. 이거 넣고 있어. 경찰. 경찰 옷이. 요새는 그 할로윈 파티인지 뭔지 지나긴 했지만 네. 애들이 굉장히 즐기대요. 무조건 해줘야 돼요. 네. 아 진짜로. 우린 추석 때 쥐불놀이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건 어디서 쥐? 뜯어. 찾았다. 자. 찾았죠? 야, 많이 컸나 보다, 지우가. 어? 이게 완전 짧네? 그새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요? 네, 작더라고요, 팔이. 어? 커가지고 이제 아가씨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어? 어렸을 때 모습이 싹 없어졌어. 네, 어렸을 때 그 귀여운 모습이. 그 멜빵? 응. 그거 내 거야? 어. 안 맞을걸? 작아서? 살쪄서? 잘 안 쪘거든. 어디가 쪘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땐 진짜 뼈밖에 없구나 애기였는데 아, 이제는 엉덩이 나올 거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커가는 네. 거잖아요. 네네네. 어. 뭐예요? 저 무슨 목이에요? 아유, 저게 캣 우먼인데 꼬리도 있고 얼굴 그 고양이 기다린 그...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 사라져서 옷만 남았더라고요. 야 그게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어? 설마 그걸 입고 지금 학교를 가겠다는 거 아니지? 어 입어만 본 거지? 아니 입고 가도 돼. 민망함은 너의 몫이지. 3년 전에 입었던 옷이니까 입고 가고 싶었는데 못 입으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친구들 입고 왔을 것 같은데 다음 할로윈은 멋지게 준비해서 가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어요.